아들 요즘 말처럼 밀당을 잘 하셔서 네. 그게 네. 국민들이 네. 우선 네.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뭐 그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래도 뭐 원론이 원론이지 뭐.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사실 이제 추석이기도 하고 네. 제가 요즘 제일 사실은 답답한 거는 우리 원장님 말씀 그대로인데 이게 모두가 함께 이기는 길이 있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파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적대가 파멸로 가면 안 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이제 통합 조정이 가장 정치의 큰 역할인데 뭐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습니다. 이제 의료 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나 타협이 아니고 그냥 충돌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계의 역할도 이럴 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그 개신교 그 저기 장선영 목사 그 저기 저 백석대학교 총장하시는 그분 한교총 회장이더만요. 그분하고 교 캐토릭 그 지금 종교 지도자 협의회 이제 대표로 오신 분이 수원대 교구장이신 이용훈 주교인데 그분하고 잠깐 정 뭐지 그 목사님이 한번 보자 그래 셋이서 한번 같이 봤는데. 거기서도 그 의료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종지역 의장을 제가 맡고 있기 네. 때문에 종교 지도자 협의에 쳐보고 한번 종지역 서보라 해서 한번 그때 그 의료 협회 회장인가? 의사 이제 우리도 왔다 가고 뭐 대화를 하는 도중에 좀 그건 또 다른 조치가 있어서 또 제가 중단을 했는데 어쨌든 참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게 국민들로 봐서는. 의료 정원을 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원을 어떻게든 좀 늘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늘리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 수가 부분 같은 것도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저기 저 그 천주교 교황 선출할 때 그 뭐라고 그러지 콩클라던가 그것처럼 뭐 가다 놓고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든지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하고 이해 당사자만 딱 얘기를 하니까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그 필요한데 제가 본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네. 그 역할들 한번 이미 말씀 한번 하신 게 있으시고 네. 나서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해결을 안 하면 이게 너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이거 결국 다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피해는 국민들이. 한번 연결 끝나고 네. 저희가 한번 동지역 차원에서 한번 만나서 그러려면 이제 양쪽 다 네.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어떤 뭐 이제 전체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수용을 좀 네. 해주는 전제가 좀 돼야 대화의 물꼬는 터야죠. 네. 뭐 얘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 협의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네.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네. 한번 뭐 정부하고도 한번 그러시죠. 대화를 좀 해보고. 언제가 됐어요? 한 2년 될 겁니다. 5년이죠? 기본 4년. 네. 안에서 저 의료대란 관련해서 종교계 역할 좀 제안하셨는데 무슨 화답을 들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원래 관심도 있으셨고 또 이전에도 한번 대화를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론을 끌어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